야, 니네가 좀 뒤로 가. 어서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주시면 환영합니다. 잠깐 눈 감으시고요. 오늘이 예배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되겠다라고 잠깐 눈 감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눈을 감고 계시면 이진성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잠깐 눈 감을까요?
마음은요, 우리 한울 아동부 순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만 바뀌어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뭐가 되실 거예요? 우리 아동부들의 다양한 기회, 감사고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한울 아동부입니다. 이거 가면 낮이라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로 시작하는 특이함과 중학생부터 어른들까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뿐만 아니라 PPT 전문 제작자이신지 목사님이신지 헷갈리는 분이 친숙한 외모와 친숙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굉장히 웃기시며 적은 수지만 어떤 성가대들보다 감동을 주는 성가대가 있고 웅장한 관악관주로 찬양관주도 하는 정말 여러모로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와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자유가 주어진 만큼 신앙생활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을까였는데 이 점에서 하늘교회 이성재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2시간이라도 걸려 아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수고로움에 불만을 갖게 하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관행된 얘기가 아니라 속초에서 원래 다니던 교회는 어른 예배가 아직은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청소년부에서 졸업한 후로는 예배 시간을 기대해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고 내용도 정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대학교가 있는 청주에서 근처 교회로 다니는 교회를 정했으면 아마 수많은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늦잠을 자서 청주교회를 가는 날엔 매번 졸음과의 싸움에서 지고 봅니다. 하늘교회를 설명하는 말로 은혜가 삼위되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볼 때마다 거리가 멀어 교회를 매일매일 갈 수는 없지만 주일을 제외한 날에는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상생활에도 퍼져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마음먹곤 합니다. 아직 멀었지만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께 저의 간증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늘에서 진정한 기쁨을 깨닫길 바라고 저의 발걸음을 매주 하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를 받아 처음 오신 분들은 주님의 사랑과 행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고 배부르면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같이 나와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유난기 청년은요, 청주에서 매주 와요. 고속버스를 타고 오고요. 방학이 되면 속초로 가야 되고 누나랑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여자친구랑 같이 온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김선규 전도사님께서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과 함께 합창을 준비하셨어요. 제목은 하늘 소망인데요. 가사 보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고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올 청소년부였습니다. 우리 한올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규 전도사님은 매주 먼 곳에서 오셔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활약하고 오시는데요. 이 시간을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 노래 정말 잘하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워낙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마이크가 진짜 좋은가봐요. 너무 좋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이효민 학생의 감사 고백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효민 학생의 간증 그리고 감사 고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빈 학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합니다. 우리 감사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입니다. 말씀을 서울대 경산도에서 태어나서 19세 이후로 20세부터 서울에 30년을 살았는데 아직 낙수하겠습니다. 원래는 서울 사람입니다. 제 가족이 원래 이사를 계획한 곳이 아닌 이 아산으로 이사와서 이승재 목사님을 만나고 이 하늘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된 일 하나하나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주신 이 감사함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기를 돌이켜보는데 아주 평탄한 삶은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의 사업 실패와 가족들과 헤어진 생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저는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항상 독선적이고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에 가까울 정도로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세상을 사실 살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힘들다는 핑계로 자꾸자기 하듯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사실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좀 독특함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내 가족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을 사실 되었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제 아내가 예전 이야기를 이제 세월 만들어서 예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거실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그 거실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무서워서 방을 나와서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답니다.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처음 나와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위로를 받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결정과 제 판단이 항상 최선이고 최고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 잡혀서 죄송한데 제 아내가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 후에 제자 훈련을 이승재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무척이나 진짜 배척하고 싫어했던 저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무엇이 저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게 만드는지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부터 나 변할 거라고 마음먹으신 적 있으시죠? 모든 사업 하나에 감사함을 살기 시작하겠다고 내가 마음먹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큰데, 진짜 다른 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더욱 감사만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요. 제 환경이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대함이라 진짜 용기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고 주님이 서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것이 용기고 담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하지만 제 안에 예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과 이 은혜가 제 삶을 어떻게 또 어디까지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사용하여 주실지 솔직히 두려운 말입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은 가슴 설레는 가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며 주님이 주신 매일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가 여기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은 서울 사람이십니다. 저는 차은혜 목사고요. 조금 전에 나오셔서 부태 많이 먹어 랩을 하신 우리 목사님은 엄세훈 목사님이셔요. 지금 나오실 목사님은 이성재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방송반 아니고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실 말씀이라고 돼 있는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 아니고 아까 했던 세 번의 감사 고백처럼 저도 감사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저희 오늘 주제가 2013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 감사해야 되는데요. 2013년 실 오늘요 저희 하늘교회 생일입니다. 하늘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 23일에 저희 하늘교회 모교회예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남산교회에서 예수초청 큰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 거기서 열심히 또 환영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하늘교회 창립 멤버가 되신 분들이 가셨었고 1년 뒤인 1995년 11월 19일에 승리교회였어요. 이름이 좀 강하죠, 그죠? 승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남산교회 기도처가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12인 이하 교회는 아직 이제 교회 구성이 안 되고 기도처라고 하거든요. 기도처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었냐면 여기 하늘보고등 학교 학생들 아시는데 미술실 아시죠? 거기 2층이죠? 2층 거기서 시작을 했다가 1997년에 지금 저희가 매일 예배드리는 여기 아래 2층에 있어요. 그리고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보여드리려고 좀 그러긴 한데 2003년 2월 17일 29일 때 28일인가요? 그때 와서 29일에 와서 하늘교회가 이제 기독교 대학 감리회 신청년의 운영동지만 이제 정식 교회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창립된 7년 만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때 저희 예배실 모습입니다. 이 모습 말씀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예배 모습 제가 2년만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또 볼만 하더라고요. 2004년입니다. 저기 추수감사를 굉장히 많이 온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네요. 박준호 목사님. 행운입니다. 서진이 잠깐 나왔었죠? 서진입니다. 지호도 잠깐 나오네요, 그죠? 태연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한 가족과 하나씩 갖고 왔어요. 음식을 과거 나눠 먹었었고요. 10년 전, 9년 전 모습이네요. 그리고 나서 2006년 저희 추수감사회, 2007년 추수감사회, 그 다음에 드디어 그 2008년부터 예, 여기 저희 아래에 있던 종교까지 예배드린 소강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종교인 예배, 종교인 수련회도 한번 갔었고요. 첫 번째 청담도 수련회 저예요. 예. 그리고 뭐 중고등부 수련회도 진행하고요. 이게 2011년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 밑에서 추수감사를 드렸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 딱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여기서 저희가 이 예배는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헌혈교회가 생겨난지 발음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18회가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생일이니까 우리 모두의 생일이잖아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그럴게요. 사랑하는 헌혈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저희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저희가 이제 또 2013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 감사 예배인데 이 제가 요번에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건 저 말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2008년에 부모님과 함께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저희가 학교 안에 있잖아요.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은 시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임원회를 만들고 얘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짜봐 그랬더니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여기도 그런데 저희 중고등과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도대체 그를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가냐?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하늘께 좀 편하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내가 왜 가는지 증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008년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한번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5월이었는데 오후에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때 한 아마 12가 정도인 것 같아요. 민준 교수님 계시네요. 김희선 선생님 지금은 좀 한번 다른 모습으로
마지막 감사합니다. 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 감사예배, 오늘 추수 감사예배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제일 감사했던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감사할까 진짜 많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한 일주일 내내 실은 몇 달 전부터 하고 좋은 게 하나 있나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좋았던 일 생각하기 위해 많이 있었어요. 아, 좋았던 일 많다. 근데요, 좋았던 일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생각하니까요, 아팠던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아까 막 고3학생 막 신나게 찬양했잖아요. 그 중에 미래가 결정된 게 한 명 정도. 예,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학생은 어저께 저랑 또 한참 보죠, 쪽지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또, 여기 아픈 일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그 생각을 해요. 한옥교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그래서, 아, 우리 한옥교회의 목적이 그 아픔을 품어주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직 많이 와요. 아까 우리 김성희 기사님, 나 아직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나 아직 없어요. 특별히 뭐 상황이 나아지거나, 섭이 막 잘 되거나, 대학에 다 붙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항암 치료를 받는 친구도 있고요. 아직도 병원에 계신 가족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를 감사해야 하지?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많아지니까 가지 많은 나 바람대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차은혜 목사님, 엄지원 목사님, 김준규 전사님, 또 우리 신다혜 전사님, 저희 목회자들에게 오셔서 아마 일주일에 울고 가시는 분들이 한 명 이상인 것 같아요. 같이 울어요.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이 자기의 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유언을 쓴다 그러면 뭐 어떤 말씀을, 내가 딱 한마디만 하고 죽어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사랑해. 그죠? 드라마 영화 보면 맨날 나오는 이유죠. 사랑했다고 전해줘 이거.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 고민되는 게 사랑했다고 말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빨리 옆 사람한테 보세요. 사랑해. 후회 남지 않고 빨리 사랑한다고 딱 고민해요. 사랑해. 네. 후회 남지 않게 후회 남지 않게.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봤더니 이거 말고도 이런 고백 많이 하더라고요. 통장은 서랍 안에 있단다. 죽기 전까지는 참 아까워서 못 죽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이것도 많죠. 복수해도. 그 다음에 제 사랑한 게 이거죠. 죽기 전에 갑자기 그래요. 네 아빠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말들을 유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고민을 하셨대요.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아들이 내비 있던 목사님인데 내 아들자들이 어떤 유언을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유언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 주겠다고. 그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다면 아들한테 어떤 유언을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때가 없느니라. 오, 이 말 나오는 혼자 감동하신 거 뭔지 아시죠? 혼자만 생각하다 오 감동해서 그래 그래 내가 내 아들들한테 이 말씀 딱 주고 가야지 그러고 내 눈을 쪼르르 앉혔대요. 이렇게 이렇게 앉혀놓은 거 저기 5학년도 거거든요. 5학년? 네. 첫째가 5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넷째는 여기 불러다니는 아이들처럼 딱 그랬을 거 이렇게 내 눈을 이렇게 앉혀놓고 나서 얘들아 내가 죽는다면, 그러니까 막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불러다니고 있고요. 내가 너희에게 죽는다면 이게 나의 유언이니 너희가 평생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혼자 감동하는 거야. 야, 이게 너희에게 준 나의 마지막 마음이니 꼭 기억해라. 근데 도저 나는 감동인데 아무도 감동 없는 표정 아세요? 저 가끔 저 철갈 때 막 제가 막 국가철로 사는데 가만히 쑥스럽거든요. 아들이 멍하니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러고 물었대면 예수님한테 이런 건 아빠는 어떻게 알아요? 왜 갑자기 이 아버지가
확 난 거예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래서 네가 첫째인데, 첫째가 분위기 잡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죠? 첫째가 이러니까 갑자기 밑에 있는 애들한테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고민을 이렇게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한 2분 정도 가만히 계셨어요.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봤어. 아니 아버지 아버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금 목사님이 자기는 불교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고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본 거죠. 예수님만의 길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러더래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목사님의 눈물이 맑아요. 아, 여러분 이것보다 강한 게 있어요. 강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한테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믿음의 아들한테 한마디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한 거 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본 길이었던 거예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냐면요,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살아요. 사랑하려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막 미워요. 막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니야 나 사랑할 거야. 쉽지 않아요. 사랑의 싸움을 싸웠고요. 달려갈 길 뭐야 해야 할 일들 하다 보면 좀 하기 싫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열심히 해야지. 마지막으로 믿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바울이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놀렸어요. 너도 아픈 거 낫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나 놀렸어요. 근데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빡한 거예요. 처음에 전 이런 감사 대목을 찾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 감사하죠? 고3들 어느 때 무거운 짐 내려놔요? 대학교 딱 하는 순간 오 됐어 이제. 그때 감사가 나와요. 아팠어요. 이제 완치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사업이 어려웠는데 사업이 해결이 됐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취업하고 싶었는데 취업이 딱 됐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짐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감사한다. 근데요,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좀 달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짐을 지는 것에 대한. 내가 짐을 지는데 그게 감사해요. 내가 힘든데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감사. 다른 게 아니라 짐을 지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사랑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근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그게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명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꾸 벗어놓으려고 했던 짐을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지려고 해요. 내가 이 짐을 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요 너무 바쁜 거 얼마나 바쁜지 말씀 안 드릴까 그냥 정말 너무 바빴어요. 막 너무너무 지쳐서 죄송하지만 정말 지쳤었어요. 이거 어쩌고 살지. 근데 목요일날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성재 목사, 너 잘하고 있어. 사랑하려고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거든요. 2학기 시작할 때 설교 때 이 얘기했어요. 고3들 놓고 애들한테 짐을 치자. 짐을 치는 게 감사다. 여러분 감사한 짐, 짐이라고 해도 그런가요? 내가 항상 감사해야 될 그 사명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감사할 거 생각해보니까 귀한 생명들이 태어났네요. 그죠? 귀한 생명들이 태어났고요. 새 가족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점요, 예전에는 다른 데서 이렇게 그 급식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급식 지원할 때 대신 대행했죠, 하늘교회가. 근데 그저께 문자가 하나, 초월인 청년 하나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이 한 달에 5만 원 보내는 거 쉽지 않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5만 원 못 보낼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게 보냈을까요? 그 친구가 그거를. 1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정말요, 3주 전에 저희 교회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하나 후원할게요 해가지고 결정을 못했거든요. 1년 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후원이 가능해졌으니 같이 이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 청년도 자기가 후원을 끊으면 그 친구가 밥을 못 먹을까 너무 걱정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 나눔의 짐을 짓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 번째 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사랑하기 위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달려갈 길을 잘 가봅시다. 학생들, 대강사한 얘기죠.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비록 그 시간이 수학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갑시다. 우리 어른분들, 내가 이런 일 왜 해?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킵시다. 여기 옆 사람은 이렇게 받아주면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토닥토닥. 수고했어 한번 해주세요. 수고했어. 1년 동안 수고했어. 이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초대한 분들은 옆에다 가세요. 초대한 분들 옆에 가셔서 저희 감사 편지 좀 써달라고 했어요. 감사 편지 써달라고 했어요. 감사 편지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요, 우리 옆에 둘씩 손잡으시고, 1년 동안 감사했던 것만 한번 서로 나눠봅시다. 2, 3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 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이제 편지 꺼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편지 안 써보신 분들은 옆에 손잡고 그냥 감사했던 것도 나눠줘. 자, 1년 동안 감사했다고. 초대하신 분들은 편지 안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을 좀 나눠주시고, 혹시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 찾아가주세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학생들도 찾아가주세요.
감사합니다. 16회 전에 하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 달 되신 분들도 혹은 아마 이 마음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자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내게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아직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을 찾게 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로부터 시작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으로 흘러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목사님과 어울려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정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식탁이 바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뷔페 음식, 차려진 뷔페 음식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의 인사말 인사 하나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지수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강수민, 오슬기. 이렇게 살짝 일어나니까 시작! 아르셀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연이가 데려왔습니다. 채연이 친구들 임예진, 그 다음에 고유진, 그리고 민지. 일어나서 친구들 시작! 아르셀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선이 친구인데요. 우리 윤선이가 데려왔는데 김소희, 우리 고3 친구들이에요. 수업도 같이 했었는데 김소희, 김민정, 그리고 윤선이의 남자친구 합산이죠. 합산이죠.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경진이가 시작!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주 먼 곳에서 고성에서 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조희정, 최현정, 조승환, 조정환. 어떻게 맞나? 아, 우리 고성에서! 아, 제가 이름만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혜연이가 되었습니다. 혜연이 친구들 김지우, 지우 시작!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안지, 영주가 마침내 영주가 데려왔어요. 안지혜 친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맞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있어요. 우리 저기 천안에서 왔습니다. 불당중학교. 이름이 무서워. 불당중학교 3학년 고나경, 우리 시원이가 데려왔습니다. 불러주실까요?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세가족반 2호였는데요. 3호였나요? 면제가 또 친구들 데려왔습니다. 윤지혜, 윤지혜, 지혜, 아, 지웠어요.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늘고 졸업생이에요. 우리 하늘고 청년이기도 하죠. 우리 함재영 청년이 남자친구를 보내왔습니다.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일어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간증했던 우리 한빛, 집이 속초죠. 근데 우리 한빛이가 또 여자친구를 한번 데려왔습니다. 박민경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나, 정한나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한나 있는데요. 한나 언니가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한 번도 못 오다가 대학교 가서 오늘 또 맛있는 뷔페 한다고. 자, 우리 정우리 시작!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남백 청년, 한빛이 누나죠? 우리 유남백 청년이 순천대학교 우리 친구 데려왔습니다. 현수진입니다.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성재 목사님, 다른 목사님, 아버님, 우리 이충기 목사님 가족 오셨고요. 그리고 또 친척분도 함께 와주셨어요. 오늘 불편하셔서 이렇게 가운데 계신데요. 모두 함께 박수로 환영합니다.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랜만에 집도 이사가고 학교도 가고 오랜만에 우리 박지영 청년 와줬습니다.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에 있는데 위에 보니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있네요. 저희 첫째 딸 엄지연, 제일 작은 아이예요. 엄지연이 유치원 친구들 봄이니와 그 다음에 영채 데려왔는데요. 또 보민이 어머니와 영채 어머니도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채가 양갑니다. 우리 또 가족 단위로 와주셨는데요. 우리 졸업생 정진실 청년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 오빠라고 했다가 동생이었어요. 동생 같이 함께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외에 혹시 소개하지
아는 제가 명단을 못 받아서 자리에 참가한 일하는 뜻이에요. 소개하진 않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살짝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고요. 혹시 오늘 처음 왔다가 다음에도 이 한국교회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신 분은 다음 주에 오셔도 왜 왔냐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부패는 없지만 끝까지 따뜻한 하늘교회 사랑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또 오셔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시면 4주 동안 저와 함께 세 가족의 관계를 잘 맺으시면 그리고 하늘교회 가족이 됩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다음 주도 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청년들이요 들어오시다 보면 부패 전에 아마 중고용품들이 이렇게 참 있을 거예요. 청년회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증하신 물품을 가지고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제 팔고 있거든요. 바자회도 괜찮으니까 식사하시면서 생각나신 분들 가셔서 돌아보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일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사랑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 축도해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하는 삶,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짐을 잘 짚고 가겠다고 사랑하며 달려갈 길을 다니며 믿음을 지키며 그런 아름다운 삶 너희도 살기 원한다고 또 우리 부모들의 자녀에게 내가 가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기 원한다고 제가 결단합니다. 이곳에 처음 온 이들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건 언제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 불러주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계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